이런 농어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주주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너무 좋아요. 철농어는 제일 좋아요. 지금. 지금부터 먹는 철이에요. 철농어는 보기만 해도 보약이 되는 거예요. 몸에. 보기만 되게 맛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보약을 먹은 것처럼. 제가 그렇죠. 보약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이 주차에서 이게 어떻게요? 여기 농어의 맛을 한층 높여줄 비장의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얼음물입니다. 아니, 왜 얼음물에 담는 거예요? 농어를 왜 얼음물에 담궈야 돼요? 담갔다 먹는 거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담갔다 먹는 이유는 이게 근육이 푹 돼요. 살이. 그럼 더 찰죠. 맛이. 쫄깃하게. 그렇죠. 느끼한 맛은 지리고 담백함과 쫄깃함은 배가 됩니다. 말 그대로 우유 빛깔 여름 농어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우유 빛깔이네요. 오, 치킨 것 같아요. 그렇죠. 흰 살은 육질이 쫀쫀하고 붉은 살 부분은 부드럽게 녹더라고요. 왜 아니겠어? 이렇게 수북하게 쌓이는거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먹고 싶죠? 네, 먹고 싶습니다. 장갑으로. 싹 음미하면서 뭐야? 음미하면서? 등살. 맛을 음미해야 된다. 등살.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네. 오! 세상에. 살살 녹을 거예요. 아,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 딱 넣으면서 굉장히 달큰한 향이 나는데 너무 찰진 게 그 뭐라고 했지? 찹쌀떡같이 굉장히 찰지면서도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요. 찹쌀떡. 진짜 그 맛이 나더라고요. 제철 수산물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 음식만 찾기 식상인 여름철에는요. 차가워진 오장을 보호하는 농어는 이맘때 먹으면 특히나 좋은데요. 단백질 양은 많고 다른 흰살 생선에 비해서는 기름기까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철 보양식으로는 딱인 거죠. 보기만 해도 보약이 된다고 하지만 전 먹고 싶네요. 뭐 오장육부에 좋다는 것 같아요. 가열한 아나운서는 고향에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약이 되는 요 농어 맑은 탕인데요. 이게 농어 눈앞이 살아있네. 회를 뜨고 남은 모든 부위를 통째로 투하를 해서 거기에다가 된장 한 술을 풀어서 구워주는데요. 크기가 그만큼 뼈도 굵잖아요. 정말 국물 제대로입니다. 아니 무슨 설렁탕 우려내는 거야. 그렇죠. 빛깔이 나죠. 뼈 건강과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어서요. 특히 임산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 남편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시어머니들도 기억해 주세요. 찜에는 채소나 레몬즙을 곁들여 먹으면 더 좋은데요. 농어에 부족한 비타민C를 채워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쩜 옆에 대야도 저렇게 예쁘게 났을까요? 이야, 이게 아주 빛깔이 제대로 나오는군요. 속살 보십시오. 그렇죠. 입맛 떨어질 걱정 없겠죠? 봄도다리, 그렇죠. 가을이 전어라면요. 여름에는 바로 요 농어입니다. 오. 농어. 아, 제가 땀만이 흘릴 때 꼭 농어 요리 해주셨거든요, 집에서. 네, 태양을 역시. 보리타작을 마친 농촌 총각보다 농어 10마리 잡은 삼촌녀가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네, 6월부터 잡히는 농어 그 가치는요, 어디에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잘먹네. 맛있으면. 여자한테 좋다고 해서요. 저도 많이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좋습니까? 아니, 네. 왜 분명히 이게 농어인데 사골 국물 먹는 것처럼 그래. 이렇게 맑은 탕으로 먹으니까 비비다고 진하네요. 아, 여름에는 보양식 여기에요. 여름에. 그러니까요. 이 보양식. 최고의 보양식. 다 바다 갔다 와서 바다 갔다 와서 이거 해 먹으면 이거라고. 진짜 각 요리마다 다 맛있네요. 농어는. 그렇죠. 회는 차갑게 들으면 쫄깃쫄깃, 찜은 찜대로에 대한 맛, 또 무침은 무침에 대한 또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맑은 탕의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최고입니다. 최고십니다. 농어님 많으라고. 초여름의 진객, 농익은 맛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태안 농어로 올 여름 이겨내자고요. 네.